J-HOPE BTS 탈퇴했을 때 끌어안고 엉엉 울며 가지마라 했던 정국.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K-POP 가수 최철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에 오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현재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 가운데 해외에서 단연 최고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굴곡이 없지는 않았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방송되던 번더 스테이지가 9회를 끝으로 종료됐다. 팬들은 번더 스테이지를 보면서 그동안 BTS에 대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됐고, 방송된 모든 에피소드가 생생히 기억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 가운데서도 BTS의 아픔 가운데 하나였던 J-HOPE의 팀 탈퇴로 눈물 흘렸던 정국과 RM의 이야기가 인상적이라는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번더 스테이지 3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에 따르면 BTS가 데뷔하기 전 J-HOPE 팀을 탈퇴했었다. 연습생 시절을 함께 버틴 정국은 J-HOPE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고 가지 말라고 긋고 말렸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제이홉이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여긴 RM은 회사 설득에 나섰다. RM은 회사에 정호석 와야 해요. 정호석 안 오면 안 돼요라면서 정호석 진짜 꼭 와야 해요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이에 회사도 다시 J-HOPE을 설득했고 J-HOPE은 회사보다는 다른 6명의 멤버를 믿고 되돌아왔다. J-HOPE은 나는 멤버들을 믿었다. 멤버만 보고 왔다고 말했다. 그만큼 함께 땀 흘린 멤버들에 대한 신뢰가 컸다. 다른 멤버들도 모두 입을 모아 진짜 J-HOPE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면서 우리 7명 중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난리 났을 거다라며 그날을 회상했다. 팬들은 정말 견뎌줘서 고맙다. 끝까지 지금처럼 서로를 믿어주길 바란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BTS를 응원했다. 한편 번더 스테이지는 유튜브 레드 오리지널 시리즈로 지난해 성공적인 월드 투어로 마무리된 2017 방탄소년단 라이브 트릴로지 에피소드 3잉스 투어의 300일간 대장정을 리얼 밀착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냈다.